맞아. 그 옆 학교에 내가 그냥 동정을 했다니까. 아, 별거 아니더라고. 아, 뭐야. 학생이 담배 피고 있네. 아, 그, 진짜라니까. 학생, 학생, 담배 꺼. 아이씨. 아이씨, 뭔데? 십자인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재활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전방 십자인대 일반인분도 파열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많아요.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에 비해서 정보력이 되게 좀 딸려. 네, 많이 딸리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특히 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되고 나서 재활을 조금 이 단계를 좀 무시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센터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전방 십자인대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재활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경과대로 쭉 가게 되면 5에서 6개월 정도 복귀하게 돼 있어요. 주차로 따지면 대충 28주? 네, 이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활 기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활은 항상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약간 시기와 질투.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놓치고 오게 되는 경우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하여튼 이 기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약간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건너뛰고 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건너뛰는 데에서 이게 기간이 6개월 있잖아요. 예. 6개월 다 재활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쭉 재활인 거죠. 근데 점증적인 계속 뭔가 발전성이 있는 재활이죠. 네. 약간 변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초기부터 중기, 말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처음에 수술하고 나왔기 때문에 붓기, 염증 조절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ROM의 회복이라죠. 관절 가동 범위. 네. 네, 똑똑해요. 그리고 여기 관절 가동 범위 회복 중에 신전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아, 신전 떡볶이. 맞던지네요. 그래서 이 네. 신전이 계속 얘기하면 신전이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제 대퇴사두에 이 액티브가 안 돼요. 다 펴지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 근력과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그 신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거 있어. 우리 초반에 초기에 지금 신전 회복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굽히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CPM이라는 우리 그 기계가 윙 거리고 있어.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뭐 120도가 나왔다, 130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130도, 120도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아, 이건 또 패시브와 액티브의 개념이 또 있어요. 아, 수동적과 이 자동적인 네. 원리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동적은 나오는데 자동적으로 했을 때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이 각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중간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중기 시기에는 전반적인 건 근력 강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근력 강화를 하면서 ROM이 좀 소실이 돼요. 아, 소실이 돼요? 네, 소실이. 왜냐하면 이제 이 텐션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 관절을 조금 더 좀 압박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소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계속 풀 ROM이 나오게끔 좀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이제 근력 강화 단계로 들어가는데 약간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네. 고유 수용성 강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네. 요 단계, 중기 단계에서 좀 중요한 재활. 중기 단계는 약간 태양의 후예 같은 느낌인가? 중중기인가요? 아, 오늘 굉장히 심하시네. 송혜교 닮았어? 와, 이런 막말을. 아, 예, 괜찮아요. 닮았어요. 아, 네. 닮았나요? 일단 네. 얼굴 보세요. 됐죠? 오케이. 중기 단계에서는 근력 강화들에서 이제 에러가 나오는 시기다. 그렇죠. 고급 단계에서는 그럼 뭘 하나요? 그럼? 일단 고급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중기에서 이제 근력 강화를 한다 했잖아요. 네. 네. 근력 강화를 하게 되면 일단 근력 강화는 돼요. 근력 강화가 되고 뭔가 힘은 좋아져. 근데 이런 디렉션한 이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기 단계에서는 이 스페시픽한 좀 펑셔널 기능적인 운동을 좀 하게 돼요. 아, 기능 운동이 필요하군요. 특히 네네. 좀 그렇습니다. 십자인대 다쳐서 재활을 하고 여기까지 다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기간이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축구가 안 된대.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고급 단계를 안 한 거군요. 그렇죠. 제대로 안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냥 여기서 한 중간 단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아, 내가 좀 이제 재활이 끝났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힘이 좀 붙었으니까. 아. 까부는 거지.
까불면 안 돼. 아, 그 잠베이 비세기처럼? 아, 안 돼, 안 돼. 어, 프로토콜 파괴자. 와, 진짜. 아, 저는 아,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주 그냥. 근데 잘 하고 있으니까 우선 할 말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 중, 고 다 했어. 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위험한 시기는 대체 어딘가요? 아, 위험한 시기. 주차수로 얘기해주면 8주에서 12주인가 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초기 아닌가? 아, 초기에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동작을 시키진 않죠. 아~ 그 동작이 포함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뭐 부종하고 ROM 잡고 기초 근력 잡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위험한 수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력을 중기에 올려요. 어, 힘이 좀 생겼어. 어, 까불어. 아, 아 네.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8주에서 12차 주차부터 재활할 때 까진다. 네. 그래서 위험하구나. 아, 몰랐어. 아, 그래서 위험하구나. 네, 네. 맞습니다. 사람이 딴 게 아니라 재활하다가 제일 문제가 될 때, 살만할 때. 네, 맞습니다. 네, 이때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번 더 중요한 건 8주 차부터 이제 기본 강화에서 웨이트로 넘어가요. 네. 웨이트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관절의 압박력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오버유 신드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게가 조금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틀림도 또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8주에서 12주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방 십자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